하칭 사단법인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검단 신도시 주민생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2018년까지 활동해 왔으며 2019년 2월 각 단체장 10여 명이 모여 검단 신도시 도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1차, 2차 모임을 갖고 구체적 강화를 해야 하여 회의한 결론은 미래 검단을 바라보고 사단법인으로 결성을 하였고 검단을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디자인도시, 문화도시, 에너지절감도시로 조성하여 산업연 네트워크가 구축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포시와 서구 검단지역은 논 사이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난개발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금곡, 망일동, 강화동, 원당동, 불로동, 마전동이 각각의 택지지구로 개발되어 하나의 시가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택지지구와 상업지구들을 연담하여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도로와 철조망이 확충되어 그동안 매우 불편했던 김포시와 검단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각각의 그 도시마다 성격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는데 아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힘도 있어야 되고 정치권의 힘도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검단, 살기 좋은 주민들의 도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검단에 또 많은 단체들도 있는데 우리 또 이렇게 검단 신도시 같이 연합회가 생겨서 다들 객관적으로 다 인정해서 검단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힘을 합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하나,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감시활동과 정화활동을 실천한다. 하나,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6대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한다. 하나, 검단 신도시 발전협의회는 잘 사는 검단 신도시가 되도록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 이분들 아까 호명한 우리 정광열 이사님, 이종혁 이사님, 김병국 이사님, 장영선 이사님, 이봉구 이사님, 조봉선 이사님, 김선호 이사님, 대외협력국장 이명복님, 이상수 사무국장님, 유대호 회장님, 강성호 수석회장님, 장정석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말씀드린 이병재 감사님까지 모두 나오셔서 다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갈 우리 식구들입니다. 다 같이 저도 나가겠습니다.